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뭘 보여주려는 것일까? 물을 뿌리자 화석이 선명히 드러난다. 지금은 물이 귀한 곳이지만 아주 오래전엔 이곳이 바다였나 보다. 한쪽에선 화석에 있는 바위 채취가 한창이다. 바위가 옮겨진 곳은 에르푸드에 있는 화석 가공 작업장. 이곳은 바위들을 가공해 화석 조각품으로 만드는 곳인데 이 바위엔 물고기 화석들이 말 그대로 물반, 고기반이다. 화석 모양을 살려 그라인더로 갈고 망치로 다듬는 작업을 반복하면서 물고기 모양을 완성해낸다. 완성된 제품들이 보관된 창고. 한쪽 벽면에 비닐을 벗겨내자 거대한 화석 덩어리가 나타난다. 마치 살아있는 수백 마리의 물고기 떼가 바닷속을 헤엄치는 듯하다. 작품의 종류는 크기에 따라서 분류된다. 마치 멸치처럼 작은 물고기들도 있고 다른 물고기 화석들이 같이 있는 경우도 있다. 작품이 클수록 중간에 깨트리지 않고 완성하기가 어렵고 가격도 기하급수적으로 비싸진다. 나는 기념으로 제일 싼 걸 하나 샀다.